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만우절 맞죠, 오늘이? 2024년 2분기 첫날이 만우절인 날, 2시 11분이에요. 한화 이글스는 7연승인가요? 했고요. 말이 씨가 되는 남자. 오늘 말이 씨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 신의 한수 두께요. 오늘은 시장 얘기를 하면서 섹터 얘기가 들어갈 텐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알죠? 네, 이것도 이제 한두 번 얘기하다가 이제 말 텐데, 시장 판단의 기준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여기 참여도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요건 지금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참여도에 따라 대세가 이탈하면 종목도 없다. 이걸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참여가 제대로 들어오면은,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이탈됐다는 겨, 대세가 상승이라는 겨 하면서 이 날것의 시황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이토마토 PD도 저말잘못 알아듣죠?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지난주 미스터 진단이 3,300인가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또 나왔고요. 오늘 먼저 시장 얘기 간략하게만 하면, 이 지난주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PC 실시간 해석해 준 거거든요, 이게. 미스터 진단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뭐, 오차 없죠, 여러분? 대신에 이제 보다시피 오늘장 PC 지표가 주식 시장에 어떤 그 부담 요인이 사라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는데도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음봉을 맞고 있는 어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와 날것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 계속 얘기하고 2시 25분. 2시 25분까지 무조건 3,300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방송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안 떴어요. 왜 영상을 안 떴는지 알죠? 뜰게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토마토 PD 말안 들렸어요. 오늘 영상 안 떴어요. 맞죠? 왜안 떴는지 모르죠? 뜰게 없어서가 아니고 뜰게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몰라서 나도 일단 안 떴고, 사람들이 그 주식 지금 쫓아갈까봐. 그래서 안뜬 거고, 오늘 2분기 첫날이고, 한화 이글스 날라 댕기고,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이종범 전, 그죠? 예, KBO 전설 아들, 홈런도 치고, 그 다음에 아썸 김도 또 홈런 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손흥민도 또 결승골 놓고, 뭐 정신없어요. 주식시장도 정신없고, 국위 선양하는 스포츠 스타들도 정신없고.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나도 그 선수들을 보면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정호 보면 나도 막 박수 치는 겨. 여러분들, 내가 방송할 때, 내가 좋게 얘기한 거막 날라가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추격 매수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자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정호 선수 보고 박수 치고 잠도 못잔건내 판단이고 내 행동이잖아. 그거 갖고 남탓안 해요, 나는. 근데 일반인들은 쫓아 들어갔다 물리면 남 탓하지.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어쨌든 지난주 미스터 진단의 그 실시간 지표 분석, 그 얘기인즉슨 우리는 이미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잘 움직일 수 있어라는 것을 그날 이미 판단하고 있었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 지금 종목들 좋고요. 부딩이 좋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찾죠. 나는 방송하면서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저쪽 경쟁사 시청자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쪽이 빠져나오면 이쪽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 판단 기준 정립에 시장 판단의 기준, 요런 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왜 기준을 세우느냐, 뭐, 기본 지표에, 뭐, 이런 게 있어요. 현 위치 파악을 해서 추세 파동 패턴 수급 주도주 등으로 요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주 파악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엄청 많이. 그리고 직전 시간에도 아마 이거 얘기했을 겁니다. 직전 시간에도. 그리고 대세는 장기 투자, 대세 이탈 시는 단기 매매 혹은 관망을 하는 건데, 지금 대세 상승은 장기 투자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이제 몇개 없고요. 몇개 없고요. 나머지는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종을 받았을 때는 장기 투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또 그때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니, 말 나온 김에 말할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도 사실 그거 옛날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용어예요, 여러분. 이종복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내가 2007년도에 이토마토에 왔을 때이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 자주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선수라는 말도 잘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보유자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곱지 않게, 이걸 곱게라고 표현 쓰잖아요. 그걸 곱게 보는 자들이, 보유자 영역이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제, 막 그런 얘기를 한것 때문에, 이제 그게 머릿속에 박혀버려서, 나도 저 얘기를 할때좀 깝깝하거든요. 근데 굳이 뭐 내가 그런 걸 일반인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은 이 바닥에서 날고긴다라고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못하면서 걔네들 그냥 사고팔고하게 냅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의 머리와 생선의 그 뭐죠? 꼬리하고 머리는 벌이라는 얘기도 분수에 맞게. 그러니까 이 분수에 맞게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대응하라는 뜻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왜곡이 되거나 그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양봉 매수를 강조합니다. 이종복은. 주식은 어쨌든 양봉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곱지 않게 일명 곱게 음봉 매수 전략 주는 애들도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도로 가나 모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는 거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기준과 원칙, 합리적이고 가장 노멀한 3% 수익보단 2% 리스크 관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때로는 20% 손실을 감수하고 200% 노릴 수도 있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면 이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얘기예요. 근데 이 기준은 본인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지 매수는 양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꼽다고 음봉 매수 전략 주는 애들 혹은 저항이라는 것은 돌파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저항을 깬다라는 표현은 안 써요. 지지가 깨진다라고 하거나, 지지를 이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깨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안 써요. 뚫고 올라간다? 돌파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요까지 이해됐죠? 무슨 말하는지. 그런 어떤 기본 상식! 그걸 강조하는데,
우리처럼 이게 가만히만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들은 좀 이게 좀 거시기 하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놈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믿고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걸르면 되는데 굳이 그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아닌 건 아니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이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여러분, 신의 한 수. Y-O-U, I-U, I-U 말고. 너 이 반말 아니야. 우리는 또 가끔 잉글리시 쓰지 않습니까? You, 여러분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그렇고 월봉, 주봉, 일봉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3,000명 안 됐네요. 그냥 노멀하게 갈게요. 그래서 시장 판단의 기준 해가지고서 뭐 보이죠, 여러분? 보여요? 그냥 오늘 이걸로 하고 싶지만은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예. 대세가 있다라면, 이럴 때 나를 채팅을 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걸 갖고 설명을 해야, 이게 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보여는 주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종복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만이 유리해요. 이쪽으로 갈게요, 다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대세가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반도체서부터, 뭐, 일부 이쪽은 지금이 타이밍이고요. 정도. 끊어치는 시장은 반드시 끊어쳐라인데, 이 시장 아니고요. 요 정도. 미련과 욕심을 버려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를 공략하라. 이종복은 주도주를 압축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주도주를 4개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실시간이죠. 지금 아직 3천 안 됐어. 자, 우리나라 현재 주식시장,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시간 좀 보냅시다, 여러분. 아우. 오늘도 야구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K2이즈 날라댕기고 삼성 라이온즈 날라댕길 때 페이스 좋을 때 한화이글스가 페이스 꺾였을 때 그때 작년도에 어느 시점에 여름쯤에 한화이글스가 8연승인가? 9연승인가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K2이즈나 삼성 라이온즈, 아니, 오비 베어스, 두산 베어스죠? 이승엽 감독 시절. 그때 붙었어야 되는데, 한화이글스가 내려가는 타이밍에 붙어가지고, 지금 한화이글스 어떤 팀도 무서워할 거려? 내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얘기했죠. 한화이글스가 클러치 히터 두세 명 정도만 들어와도 상황이 완전 바뀌어진다고. 투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 방송이에요, 여러분. 이제 LG 트윈스 팬들도 왜 이종복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느꼈을 거예요. 투타 밸런스가 맞으면 우리 한화이글스 그렇죠? 4강은 내가 봤을 때는 뭐 거의 100%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우리 한화이글스 뭐 좀 이따 확정하겠죠. 자,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작년 이맘때거든요, 이게. 작년은 4월 17일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갖고 방송을 했었고요. 이거 작년도예요. 작년 4월 17일은 장기 하락 후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돌파 중이라고 했어요. 작년도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 거냐면 장기, 중기, 단기 다 상승입니다. 완전 바뀌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기 상승 목표치에 근접을 해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1차가 360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차가 370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3차 막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370 이상 해가지고 그 3차의 목표치가 373에서 387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오늘 381이라는 숫자를 봤죠? 중요한 거는 저 시장이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 이야기하는 게 부담이 덜 가겠죠. 왜냐면은 요거 하나만 또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종복이가 이토마토에서 한 50에서 80여 개의 주식이 주도주 섹터에 있는 주식 중 각 섹터별로 대여섯 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종목들이 이제 나도 무서울 정도로 다 올라갔고 순환매로 예측한 주식들도 나도 무서울 만큼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매치시켜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여기 한미반도체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미반도체가 2024년, 2023년 2, 3월 달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다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보여요? 호랑이 등에 날개.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는 한미반도체와 용호상박. 이런 표현을 쓰는 주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은 성성 주성 올라가게 해 주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알죠?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날아갈 때 못 올라간 원익이하고 동진이. 얘네들은 원익이, 농진이. 그죠? 근데 동진이는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얘기하고, 원익이 얘기할 때는 원래는 얘네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원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부 하이텍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동부 하이텍은 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동부 하이텍도 원래 내가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 이건 과거형인데, 동부 하이텍이라는 주식은 원래 DB 하이텍을 동부 하이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동부 하이텍은 단점을 얘기하는 주식이었죠. 주주가치 재고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주가치 재고, 주주환원 정책 이슈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좋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단어가 다를 겁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그래서 두루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말이 많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냅두면 간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게 내 스타일인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또. 우리는 한 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심플 이즈 베스트. 간략간략하게 여러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두 개의 내용을 갖고 한 시간 동안 질질 끄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느낌에 따라 100가지를 얘기할 때가 있고 10가지를 얘기할 때가 있는 오직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자, 패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618, 764까지 급등함. 분명히 4월달 언제 보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움직임이 좋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이가 아마 이해 못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고, 자, 다시 이쪽으로. 거래소 시장은 요렇구요. 요렇고, 어이구, 이거 뭐야. 야, 이게 실시간 묘미입니다. 요렇고, 코스닥은 장기 상승 지속 중. 상승 N자 저항 부근인데, 문제는
이1491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승 N자 목표치인데, 이종복이한테 이미 이종복은 슈팅 값을 얘기했고, 1520에서 1550 쪽을 한번 먼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1570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부연 설명이 3300이 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코스닥은 상승 N자 저항 부근인데, 더 올라갈 겁니다.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공략주 패턴은 여기서 이제 썸네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우리는 패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시장의 위치가 저러니까. 근데 조회수는 안 나올 겁니다. 그치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시장 공략주 패턴은 바로 이것. 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2차 전지 수익 나고 싶으냐? 이 패턴을 공략하라. 이제 그게 약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현재 시장의 공략주 패턴은 역배열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차피 주도주도 처음에는 역배열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공략주 패턴의 우선순위는 역배열, 그다음에 정배열 초기, 그다음에 주도주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눌림목을 주지 않는 주도주는 그러면, 이게 그 얘기입니다. 눌림목을 주지 않는 주도주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주지 않은 주도주를 지금 쫓아 들어가 버리면은 눌림목이 나올 때 그걸 못 버텨요. 그게 작년 4월 달에 2차 전지 쫓아가지 말라고 했던 게그 얘기였던 거고,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신없겠지만 나는 내가 한 얘기들이 그게 딱딱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작년 4월 17일 날도 보면 이건 재작년이 되는 거예요. 재작년 말부터 4월 10일까지는 배터리가 8알 이상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시점부터는 배터리를 조심하라고 했고, 그 대표적인 게 그게 저주식인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찾으면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들.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지오릿 에너지가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지오릿 에너지인가 뭔가 지에논,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원래 찾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웬만큼은 다 알지 않나요? 리스크라는 얘기를 써야 되나? 근데 이게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여기도 찾으면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거 위험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이거 뭐 어떻게 찾아, 이거를. 그쵸? 예.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믿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시간 아까워요. 지에논 에너지. 지에논 에너지 맞아. 그거 지금 이름 바뀌었죠? 지에논 에너지가 지금 이름, 저기, 코드번호가 뭐죠? 그거 지금 코드번호 바뀌었잖아요. 27 0520 이거잖아요. 보세요. 4월 17일. 이거 미스터진단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주식이 내가 이런 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한 뒤에 얼마까지 빠졌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게 증자 기준으로 7,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보여요? 이거 미스터진단으로 바로 이거는 지금 반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왜안 하려고 하냐면, 이제 또 멀쩡히 가고 있는데 또 내가 저런 얘기하면 또 저거 갖고 있는 자들이 또 이종복이 또 이상한 얘기했다고 또 그런단 말이요. 불필요하게. 내가 지금 이상하다고 그랬냐? 작년 그때 이상하다고 그랬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에논 에너지, 지오릿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지에논 에너지 맞네요. 여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이죠, 여러분? 4월 7일께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고서 여기, 이토마토 PD 요거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지금 얘가 위험하단 얘기가 아니에요. 눌림목 안준 주도주. 여기 보면, 진짜 위험, 기술적으로라고 딱돼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죠. 이중보기가.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고 2023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코스닥 하다가 지금 넘어온 겁니다. 주도주는 눌림목을 안 주면 사는 거 아니다. 이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급등한 주도주는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도 그랬고, 진단해주는 주식들이 주도주고, 좋은 주식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다리에서 산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갖고 내가 한마디씩 하고 그랬던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 참고하시고, 이제 3,000명 넘었죠. 저쪽은 아직도 6,000이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냥 노멀하게 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난주에 주식시장 목표치, 수정된 목표치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날 것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확률 몇 프로고, 조정을 받은 뒤에는 얼마까지 올라가고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신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야간 강연 방송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시장 공략주 패턴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공략주 패턴 부연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시장 공략주 패턴은 역배열 급등주 패턴서부터 주도주는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으로 접근하는 요게 중요한 건데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날 것으로 가면은 한 달 동안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내가 대놓고 저 방송을 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도주는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으로 접근하라고 해놓고 지금 주도주가 2차 전지 반도체에서부터 막 있잖아요. 그럼 그 주도주들이 이거는 반등이고 이거는 반락이고 이건 매수하기 좋고 이건 여기가 공략하는 거고 날 것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 인원 갖고는 이런 게 엄청난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한 줄로 주도주는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으로 접근. 그러니까 이게 지나 이 어마무시한 걸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한화이글스가 7연승 했는데도. 자, 그다음에 외국인 누적 수급. 외국인 누적 수급은 이자들은 더 강력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얼추 찼어요. 요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환율 1350을 넘느냐? 1320을 깨느냐? 1320을 깬 뒤에 1300을 깰 거냐? 다시 올라갈 거냐? 여기서도 어마무시한 신의 한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Fast. 그래서 어쨌든 체크를 잘 하시 돼.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요. 지금 대충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핵심적인 건 얘기 다 들어갔죠? 외국인 누적 수급 법칙상 외국인이 더 강하게 매수할 여력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환율 1350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얘기했잖아요. 1350 돌파 여부 얘기 들어갔을 때고요. 그 다음에 1320을 깨느냐 아니냐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얘기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한 거야 하고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역사에 기록될 영상이에요. 지금 얘기는. 그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옵션 가격 구조는 강력한 종목 장세. 이거를 지금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 다만 옵션의 가격 구조는 강력한 종목 장세를 옵션의 가격 상으로는 그게 나타내어지지만 변동성을 수반하는 종목 장세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변동성을 수반하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장세는 종목 장세인데 변동성을 수반하는 종목 장세이니 고점 추격 매수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고 쉬었다가 몸 풀고 반도체를 할까, 2차 전지를 할까, 에너지를 할까, 인공지능을 할까, 이제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또 시장 얘기하면 이제 재미없는 거죠. 우리가 또 이런 방송의 또 묘를 알아요, 또. 그래서 물 한잔 하고 지수 여러분, 지수 차트 조금 여러분들한테 밀리는 쪽 한번 점검 좀 하고, 그죠? 여보 반도체 날라가, 여보 반도체 오늘 급등했네, 그죠? 이런 게 뒤풀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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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그 찐이야가 아니고 농진이. 5만 원대 왔어요, 이거. 5만 2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가면 분할 이익 실현하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요런 것이, 요런 곳이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게. 그리고 여기를 막 뚫고 올라가는 요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아까 현재 시장 공략주 패턴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농진이의 3월 20일, 21일 타이밍이 그 패턴에 들어가는 거고요. 원익이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간후 혼조 국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날라간 원익이는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익이는 이제 정배열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눌림목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눌림목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눌림목을 안 주면 이 위치는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고 있는 자들은 왜 방송에 나와서 가고 있는데 이런 건 따라가지 마라라고 얘기하느냐고 댓글에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아, 이종복 전문가는 이 원익이를 작년 내내 좋게 얘기했으며 얘가 3만 원 초반으로 꼬꾸라졌을 때도 1분기 안에 4만 2천 원에서 4만 5천 원 간다고 허구한 날 좋게 얘기해 준 사람이야. 이런 댓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댓글은 안 쓰죠. 밑에다가 대댓글 안 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는 미스터 진단의 장면을 거기 딱 주소 딱 찍어주면 그걸로 게임 끝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익이처럼 갈 만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의 반도체가 very, very, very 블루베리 말고요. 많아요. 반도체는 아직도 되게 많고요. 큰데 덕덕이, 이거 오늘 원래 영상 뜨려고 했어요. 내가 보좌관한 아니 직원한테 아니 직원이라는 얘기하면 또 저기 하니까 내가 시켜가지고 이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이통화도 PD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내가 3월 달에 다른 반도체 날라댕길 때 대덕이만 안 가가지고 아 저거 대덕이 저거 내가 좋게 얘기한 거안 간다고 저 도배하는 거 봐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대덕이 이 증권사에 매수 추천내는 증권사 칭찬해라고 한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를 이상한 아무거나 그냥 지나가는 이상한 주식으로 얘기했습니까? 큰데 덕덕이 대덕이를 갖고 얘기했습니까? 얘였죠. 당사자가 얘였죠. 증권사가 대덕전자 매수 추천하는 증권사 어디 없냐? 그런 증권사 칭찬해! 라고 한 주식이 대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치껏 샀어야죠. 그걸 우리가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게 2차 전지로 가야, 썸네일이 가야 이게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대덕이든, 원익이든, 동진이든, 지금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기 한두 달 전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올라가기 한두 달 전을 보세요. 그냥 죽사발 났죠, 여러분.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깨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완전히 이거 딱 봐도 이거 그 주식으로 안 보여요. 나는 딱 봐도 그 주식으로 보이는구만. 2차 전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쟤네들은 4월달 어느 시점에서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인원 갖고는 안 돼요. 대신 나는 얘기해 줄 마음이 있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2차 전지 4월달이라고 했어요. 물 한잔 하겠습니다. 이럴 때 먼산 바라보며.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4분 내 2시 51분까지 3,500을 넘기십시오. 그러면 날것의 시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500 넘어가면 알려주세요. 2차 전지는 100%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됐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고 이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쪽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리노공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노공업으로. 그러니까 주도주 눌림목을 기다리는 거는 리노공업 정도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요쪽으로 조종을 받는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20만 원에 있는 초성 리을인 네 번째 나오는 그 20만 원대 해갖고 이게 이미 27만 원을 갖고 따지면은 한 35% 정도, 그죠? 35에서 40%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도 좀 부담은 가요. 부담은 가지만은 주도주 눌림목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요런 정도의 어떤 추세 패턴이 조종시 매수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주도주 눌림목을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도주 눌림목, 주도주 눌림목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마이크론하고 성성 주성도 좀 얘기해주면 좋겠죠. 이것은 하나 마이크론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도주 눌림목이 아니고 얘는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요런 게 조종시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와다리 갔다리. 그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가면 34,500원을 넘어갑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것은, 이러니까 또 2차 전지 시간 또 쫓겨서 이따 또 제대로 또 얘기 못 하겠네. 보면, 어저께 이후에, 여기 지금 하나 마이크로는 3월 27일부터 외국인들이 380여만 주 매수한 걸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지난번에도 샀다가 한번 다 그냥 때려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주식이 종종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방송할 때 얘기했지만은 저거를 빼나간다 보면 이미 JP모건에서 한 50만 주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물량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약간 눌리고 가도 다시 가지 않겠냐. 그죠? 약간 이렇게 눌리고 가도 다시 가는 쪽 정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하나 마이크론도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이거 이게 지난주에 전환사채 그거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막 시간에 의해서 급락했을 때 쫄아갖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랬던 주식 내가 영상 뜬 거 기억나시죠?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내 기준에는 이것도 한 10에서 15%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게 바로 지금 주도주 섹터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주식이 이제 저점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쪽이고, 왜 얘가 조정을 받냐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요.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는 이런 시점에서 막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지권으로 밀렸을 때 그리고 지지권으로 밀리고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사면 아마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조종을 기다리는 거죠. 정배열 이건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시세 분출이 난 거고 지속적으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어떤 과정 속에 단기 저항에서 조종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내가 신규 쪽에 지난번에 에이징랜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부터 이쪽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IMT 반도체라는 주식이 이게 이제 나중에 예, 여러분들 왜 그 제주 반도체 날아갈 때 미래 반도체였죠? 미래 반도체가 이쪽에서 발발 기구 있을 때 이쪽 이렇게 기구 있을 때 이렇게 기구 있을 때 요거 잘 보고 있으라고 하고 이쪽으로 밀렸을 때 이게 한 2만 500원대 돌파하면서 가면 크게 갈 수 있다라고 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이렇게 날아갔던 요런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요 IMT라는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정도는 알 수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에이징랜드 뭐 그다음에 IMT 등 이런 거 얘기한 거 가지고 또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수익 안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규 등록되어 있는 반도체가 실적이 빵빵하게 나는 회사가 없죠. 그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유니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이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정배열 이평선, 이건 오히려 이평선 밀집의 정배열 초입 국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마주보는 고점으로 와버리는 어떤 그렇게 돼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그래서 약간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했을 때 거래가 실리면 운 좋으면 가지만은 이렇게 해갖고 이중 바닥으로 갈 때 더 크게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추세 패턴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바닥권에 있는 추세 패턴이 양호한 건 유니샘입니다. 이 정도는 날 것으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버. 그래서 반도체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봤을 때 됐을 것 같고 지금 12시 54분이라 또 시간 쫓기잖아요. 우선 셉타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토마토 PD가 썸네일을 어떻게 뽑을지 그건 능력인데 반도체 추격 매수하지 마라 그러면 말이 길으니까 반도체 추격 노 2차 전지가 반도체처럼 갈 수 있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4월달은 100%라는 얘기는 바가문서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복 말의 특징 아시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시죠? 가능성이 없으면 나는 아예 말을 한다 안 한다? 이종복은 안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왜 또 이게 이건 밀당이 아니고 왜 그러는 거냐면 나는 신중한 사람이거든. 미국이 조정받는 것도 봐야 되고 CPI가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환율의 흐름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봐가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CPI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그리고 이번 주 이후에 다음 주에 4월 만기일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여기서 환율이 밀리지 않으면 쟤네들은 추가 이거 봐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그런 상황을 봐야 나는 확정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밀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내 스타일. 왜냐면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내가 2시에 방송을 하는데, 우리나라 증권 테레비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등은 못해도 2등은 와야지. 저 꼭꼴찌에 있는 거 내가 일단 살려놓긴 살려놨는데, 이 자존심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종복인데 자존심 문제지 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요까지 얘기하고 2차전지 중에도 보세요. 2차전지 중에도 코스모 화학은 최근에 안 밀리지 않습니까? 맞죠? 에코프로 BM을 바야흐로 3월 12일 날 엄청나게 좋게 얘기를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보다도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한 게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똑같이 얘기할게요. 다섯 글자고 이거저거 다 들어가고 폐배터리도 들어가고 첫 자가 코자 들어가는 기억납니까 이제? 예. 얘는 빠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빠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내가 한 코멘트를 주는 거냐면 이 주식은 다른 거하고 추세 패턴이 다르잖아요. 다른 애들은 요 정도 어디쯤에서 저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다른 2차 전지과들은 요 정도 어디에서 저점이 나와서 이미 한 저점에서 한 50% 이상이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거고요. 코스모화학은 걔들의 곱하기 2배 조정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임이 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도 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눌리고 있는 2차 전지들 이 조정받는 게 무슨 기회가 맞는 거예요? 매수 기회가 맞는 거죠. 비중 확대 기회인 거죠. 비중 확대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가면 다 대박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 대주전자하고 나노신소재가 있어요. 나노신소재가 지금 먼저 급등했다가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를 부정으로 보는 자들은 쌍봉 주고 밀리는 주식을 사냐?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렇게 밀려버리면 쌍봉 주고 이제 끝난 주식 누가 좋다라고 했어? 이종복이가 좋다라는 거 한 걸 이미 알면서도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까대는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완벽한 이중 바닥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주식은 여기서 샀어야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송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잘 가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형이고 뭐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완벽한 이중바닥이었죠? 요런 데가 매수 지점이었던 거죠. 여기서 내가 추천해준 주식이고 대박났어요. 좀 가리를 줄 아는 사람 내가 구분하는 법 알려준 거예요. 밀려 내려가면 쌍봉 주고 밀려 내려오는 걸 왜 샀느냐 이렇게. 여기서 실시간 날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식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 높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정도 인원 갖고 안 돼요라는 얘기가 한 다섯 번 넘게 들어갔어. 수요일 날도 이런 얘기가 두 번 이상 나가면 다음부터는 이 신의 한 수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미스터 진단에 집중할 거, 아니 미스터 진단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 해줄게. 이게 진짜 중요한 방송이거든요. 벌써 셋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2차 전지에 양두마차 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시장 설명한 거 좀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무조건 수익 나는 장. 다만 반도체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죠? 2차 전지를 저점 매수하는 사람이 4월 달에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대신 추격 매수하지 않는 반도체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4월 1일이라고 막 얘기한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한 건 다 진짜다.